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먼저 할 텐데, 여기 지금 선택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미처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팩은 어차피 다운받으시면 한국어로 설치되어 있을 거고, 설치 위치는 PC의 C드라이브의 프로그래밍 쪽으로 설치가 보시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처 설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설치를 해주면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맨 위에서부터 기준으로 한다면 데스크탑에서 이제 개발을 하니까 선택해주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설치하면 돼요. 추가 설치.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보면은 어차피 C++은 바로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C++과 윈도우즈에 대한 이런 거 플랫폼 개발.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설치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장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클릭하면 뭐 이런 식의 진행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재부팅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윈도우상 설정이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부팅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계정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개인 상황대로 만드시고, 스타트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냥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실행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된 거고요. 기본적인 스튜디오 설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되고,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서 작업을 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저처럼 OpenCV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네이버든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면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버전이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지가 윈도우 환경 확인해가지고 이게 빙그르르 돌면서 해당 최신 버전으로 OpenCV를 다운받고 있는 거를 알수 있죠. 용량은 많지만 뭐 다운로드는 금방 돼요. EXE가 아시는 것처럼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면 나름대로 이제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압축을 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압축을 푸니까 그 용량이 엄청 늘어난 걸알수 있어요. 저는 다운로드 자체에다가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OpenCV라고 해서 해당 폴더가 생성이 됐고, 이러면 다된 겁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던 거랑 동일하게 다 됐다. 그러면 아까 왜 프로젝트 무엇으로 시작할 건지 물어봤는데, 코드 없이 시작을 했죠. 왜냐면 OpenCV를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만 열고 말았습니다. OpenCV까지 전부 설치가 됐다면 빈 코드로 했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전에 실습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다 여러분들은 C++이라고 검색하시면 빈 프로젝트가 나와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폴더에 이 폴더가 또 만들어져요. 폴더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D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이 폴더 만들어진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또이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솔루션은 여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D 드라이브에 이러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솔루션에 해당 사항이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스 파일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만들어진 거예요. C++의 CPP 확장자로 만들려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을 하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하든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나 소스 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파일명이. 그래서 여기 새 항목으로 해서 정의를 하죠. C++ 파일 맞고, 확장자 맞고, 여기 경로 나오죠. 폴더의 폴더가 아닌 그한 폴더 내에 모든 프로젝트 소스가 있는 걸로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일명, 어지간하면 영문이 좋겠죠. 이름은 ex1으로 해서 엔터합니다. 그러면 빈 파일이 만들어지고, 여기 소스 파일에 CPP 파일이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한 폴더 안에서 종속성을 없앤다고 만들었잖아요. 어떤 차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를 OpenCV EX라고 해서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폴더에 폴더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만든 파일
EX 언더바 1로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해줘야 될 거는 코딩에 앞서서 include 파일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컴파일은 어떤 파일로 할 건지, 그런 OpenCV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경로 있죠? 경로를 세팅해 줘야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include를 해와야 무엇을 할수 있고, include는 어디서 해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의 경로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고 있지만, 여기 솔루션, 이 프로젝트의 위치를 정해줘야, 이 위치에 이 파일이 있죠. 어디에 있는 사항을 include 해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옵션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프로젝트, 현재 프로젝트잖아요. OpenCVEX에 대한 속성을 세팅해 줘야 돼요. 전체 구성 속성인데 디버그 아니고요. 모든 구성으로 합니다. 지금 이 EX 폴더의 프로젝트는 C++예요. C++과 여기 어떤 입력이라든가 링커 이런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C++의 추가 포함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랑 연동할 프로젝트는 어디냐? 이 프로젝트랑 연동해서 컴파일하고 코딩할 작업은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 가르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까 왜그 설치를 했었죠? OpenCV를. 그 설치 경로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clude 해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설치한 위치에 이 부분, OpenCV의 빌드에 include입니다. 복사해서 더블클릭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확인. 링커에 입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링커에 일반에 보면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해서 아까와 동일한 창이 나오는데 경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경로는 실제 실행할 경로, lib라는 폴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야 돼요. 위치 보시면, 설치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OpenCV 설치된 파일이 한 1. 몇 개가 되거든요. 그 안에 여러 파일 중에서 빌드에 x64에 vc15, 1415가 있어요. 그 중에 15. lib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줘야 나중에 컴파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해당 경로 복사했으면 더블 클릭해서 붙여 넣어요. 그리고 위치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이게 들어간 상태다. 그럼 아까 그 파일들 있죠? 보여드렸던 거. 이두 개의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입력에 넣어줘야 됩니다. 바로 추가 종속성인데, 하나가 아니라 decompile과 release 두 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성이 아니라 debug와 release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release를 선택을 해요. 일단 저장을 하라는 거고요. 아까 그 위치를 넣었던 여기 추가 종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링커에 해당 파일 경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릴리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거는 얘입니다. 확장자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적용. 저장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리고 릴리즈 말고 디버그를 선택하면 바뀌죠. 디버그를 또 아까 그 파일 있죠. 디버그 파일. D라는 부분입니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확인. 마찬가지로 저장해주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환경 변수를 설정해줘야 돼요. 사용자 변경, 그러니까 사용자 항목에다가 컴파일할 때그 깊이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디버깅 해야 될거 아니에요. 디버깅에 들어가서, 로컬 윈도우 디버거라는 거는 내 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이라든가 원격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내 PC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용자 환경 설정입니다. 들어가서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어떤 위치냐면은, 아까는 다른 건데, 이번엔 빈이라는 폴더를 타겟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요건 강의 자료에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저장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OpenCV를 설치한 곳에 빌드에 x64에 vc15에 빈 폴더 해주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할 요 부분을 정의해 줍니다. 요건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 놨으니까, 강의 자료 여기 안내 쭉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그 위치예요. 여기까지. OpenCV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OpenCV 설치한 위치에 이제 요거는 어느 드라이브에 어디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직접 타겟을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 보신 세팅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고 디버깅 할수 있는 부분이 완료됐다. 여기 이렇게 문구가 떠야 돼요. 로컬 윈도우에서 디버그를 하겠다. 근데 에러는 왜 나왔을까요? 직접적인 선택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직접적인 선택은 현재 include까지는 향하고 있어요.